나 지금 수영복 안 입고 있는데 나갈까? 뭐? 내 집에서 나 혼자 수영하는데 번거롭게 수영복 입겠냐? 원하면 진짜 나가줘. 아니 그 소문 진짜야? 무슨 소문? 헤어질 때 소원 들어준다면서. 말만 해. 이렇게 또 한 대 가네. 야이! 저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? 미안해. 나갔는데. 어디 간대? 몰라. 지금 장남의 아드님인 강현민 군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바람둥이야. 회장님 차남의 아드님인 강지웅 군은 구속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도 길들여 지지 않는 깡패야. 회장님의 막내 아들의 아드님인 강서우 군은 스타성과 싱어송라이터의 자질까지 갖춘 가요계의 독보적인 한량이지. 관련된 모든 것들 당장 내려. 너 반했냐? 반했지. 안 바라면 사람도 아니지. 야, 이번 건 진짜 멋있었어. 생각해도 이번 건 대박이었어. 뭐야 이 느낌? 소름이야 이거? 배달충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. 야, 너 뭐 어떡하게. 너 물주먹 함부로 썼다 병원비만 나간다. 누가 주먹으로 해결한대? 아! 네,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. 내가 왜? 빨리. 싫은데. 아! 유학교 교복이 입혀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. 그래요? 그쪽도 예쁜데. 감사합니다. 새벽 4시가 넘어가면 말이야 편의점에 오는 손님이 딱 두 종류다. 새벽일 나가는 사람들이랑 그때까지 술 처먹은 논팽이들. 그 진상 논팽이들이 꾹 너처럼 들이대. 야, 네 인생 남자를 지금 그런 놈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? 너무한다. 저 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자애, 걔 데리고 결혼식 간다. 이 뇌를 인수분해 해보고 싶다. 12 seconds later. 이거 팔 하나 잘라도 돼? 곧 SS 시즌인데. 야, 야, 안 돼, 안 돼! 야, 나 그거 졸업 해야 돼. 그걸 네가 왜 해? 누구랑 달라서 자기가 먹은 건 스스로 치우거든. 됐어. 넌 그런 거 안 해도 돼. 알겠습니다. 그럼 이거 좀 아저씨가 들어줘요.